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5%를 빼앗아가지고 뭐죠?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넘겨준 거 아닙니까? 에? 인천광역시 시장선거 모든 후보다 10%를 빼앗아가 넘겨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기도 의회 의원선거를 정직하게 했다. 조작 안 했다. 전산프롬 돌리지 않았다. 지나가는 개가 웃죠. 경기도 지사 선거도 손을 댔고 42개입니다. 42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손을 댔는데 경기도 광역시의회 의원 선거는 정직하게 했다? 그렇지 않죠.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프로그램을.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급히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분석해 준 겁니다. 경기도 광역의회 의원 선거 분당구 5선거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경기도 지사 여러분들 조작한 거나 구청장 선거 조작한 거나 조작률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 분석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 10%를 빼앗은 겁니다. 국민의힘의 경기도의회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12,966표인데 이것의 10% 1,297표 이게 여러분들 1,296.6표니까 반올림이가 여러분 97표를 빼앗아가지고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39% 사전투표 득표를 받아야 되는데 44%를 뻥튀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분당구는 당연히 이기는 데지만 표수가 훨씬 더 적게 이기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1번, 2번, 3번이 중앙선거관리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선관위 발표에 따르게 되면은 민주당은 2만 6천 표, 미래통합당 3만 8천 표를 얻었다. 얼추 뭐죠? 한 만 뭐 천 몇 표 차이로 미래통합당, 아, 저 여기 미래통합당이지만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의 후보가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여러분들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를 10%만큼 빼앗긴 것을 다 수정해가지고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당일 투표하고 합쳐가지고 진짜 존득표수를 구해보니까 만 천 몇 표 차이가 아니고 만 사천 표 차이로 이긴 거죠. 예. 왜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다 여러분들 뭡니까? 투표소 레벨마다 10%를 훔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여기 89가 남습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질을 한 겁니다. 전산 조작을 하게 되면은 이 숫자의 찌꺼기가 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맨 밑에 이 기존 합계라는 것이 뭔가 하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최종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초록색 보시기 바랍니다. 이 초록색. 예. 여러분 이 초록색이 뭔가 하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합산한 자료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분당구에 여러분들 소위 5선거구의 투표소 레벨에서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다 합산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흰 거는 총 득표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거고 초록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합산한 것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투표소 레벨의 여러분들 자료는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두 개가 일치 안 합니다.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했는데 선관위 자료가 일치를 안 하는 겁니다. 보시죠. 선관위는 총 득표수를 민주당 후보가 27,019표. 그런데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소 레벨의 이름들 자료를 다 합쳐보니까 26,997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선관위가 22표 정도가 표가 남는 겁니다. 국민의힘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공식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38,592표를 얻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소 레벨에서 후보의 득표수를 다
제야 전문가가 합산해 보니까 38,549표로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가 표수가 맞지 않는 겁니다. 43표가 무려 남는 겁니다. 이를 65표가 남고 무효표가 4표가 남고 69표가 남는 겁니다. 여러분 요 위의 숫자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전산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삐삐삐삐삐삐 울립니다. 더 이상 작업 못하겠다. 더 이상 작업 못하겠다. 이상하게 69표가 남았다. 이상하게 69표가 남았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산 여러분들 그 오퍼레이터 전산 담당자들 놀래가지고 뭡니까? 이 69표를 없애야 되니까 마이너스 69표를 손수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겁니다. 그럼 69와 마이너스 69가 여러분 합쳐지면서 제로가 되면서 다음 전산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69표를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장에 입력하지 않으면은 이 작업을 마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위에 박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모든 자료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료를 발표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러면 이 숫자가 일치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공 박사님 아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득표수 신책을 여러분 발표했고 그 다음에 투표소 레벨마다 이런 발표한 것을 예, 제야 전문가가 합산해보니까 수치가 일치한다는데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겁니다. 이런 법이 왜 발생하냐? 표를 훔치는데 10%를 투표수 레벨마다 훔치기 때문에 이 수치가 소수점 두 자리나 세 자리 숫자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반올림을 해야 됩니다. 100표에 이름 10%게 되면 10표이기 때문에 10.00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00을 빼버리면 10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경우가 생긴가 하니까 10%를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19.7이 나올 수, 70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0을 반올림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19.70이 아니고 20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뭡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총득표수와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소 레벨에서 이런 표수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산 조작을 한 결정적 증거입니다. 전국의 모든 선거에서 이런 뭡니까? 몇백부터 시작해서 몇십까지 마이너스 값이 등장하게 됩니다. 잘못 투입 구분된 여러분 어제 두 분이 댓글에 글을 남긴 겁니다. 공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자기들이 한번 계산해봤다야. 안산시장 선거에서는 118표가 남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런 발표한 자료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투표소 레벨에서의 후보별 득표수하고 그것을 합산해보니까 후보별 득표수를 합산해보니까 안산시장 선거에서 118표가 더 투입이 된 겁니다. 선관위는 여러분들 뭡니까? 1000표라고 발표를 했는데 예를 들면은 선관위는 뭡니까? 1000표라고 여러분들 발표를 했는데 투표함을 까보니까 1118표가 나온 겁니다. 이번 재검표에서 안산시장 재검표에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 표를 만들어 집어넣은 겁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전산 조작이고 나발이고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맨 위에 여러분들이 이 흰색만 본 겁니다. 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0표라고 하고 50표는 사전투표고 50표는 당일투표니까 50장 만들어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 초록색 투표소 레벨마다 후보별 득표수가 얼마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자료를 그들은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들통이 난 겁니다. 안산시장 선거 문제없다. 3표 차이 났다. 다 거짓말입니다. 118표가 투표지가 투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런 짓들. 여러분 조작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조작 안 하면 밑에처럼 나옵니다. 조작 안 하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경기도 광역의회 분당구 5 선거구의 결과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예. 여러분 밑에를 보시게 되면은 밑에 종합 합산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이런 뭐죠? 하나도 표차가 나지 않습니다. 25,000 여러분 보시죠. 밑에는 25,700, 25,700, 39,840, 39,000. 왜 여러분들 그러면 흰색하고 푸른색이 일치하냐? 여러분 여기서는 사전투표를 조작을 안 했거든요. 10% 빼앗긴 것을 다 되찾아가지고 진짜 후보별 사전투표수를 구하고 나니까 여러분들 투표소 레벨에서 합산한 거나 선관위가 발표한 총득표수나 전혀 뭡니까?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이 모든 작업들은 제야 전문가가 날밤을 세워가지고 뭡니까? 해준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조작을 한 거가 그냥 완전히 들통이 납니다. 이 여러분 빨간 박스 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 대비 당일투표 득표수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짜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 보시 0.65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임재철 후보는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를 65장 받았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조작된 것을 다 수정 보완하니까 진짜를 구해보니까 57장밖에 못 받은 겁니다. 표를 쑤셔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의 방승환 후보는 중앙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당일 투표 득표수 100장당 사전투표는 51장을 받았더라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된 것을 다 이름 수정하고 진짜를 구해보니까 100장당 51장이 아니고 56장을 받은 겁니다. 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렇게 51장밖에 없다고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국의 선거를 다 뭡니까? 사전투표를 조작 프로그램을 만들어 다 돌린 겁니다. 예. 경기도 광역의회 58대 58 다 가짜 숫자입니다. 저는 뭐 과장을 하거나 거짓말하거나 타인을 음해하거나 모략하거나 이런 거는 인연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생산한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증언을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당신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이완용이보다 나쁜 놈들이란 것을 내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완용이보다 나쁜 놈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시죠. 이 결과. 이게 여러분들 사전투표, 당일투표. 민주당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5.997%입니다. 국힘당 후보는 마이너스 5.997%입니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국힘당 후보한테서 5.997% 빼앗아가지고 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준 겁니다. 이 사전투표율을 조작한 겁니다. 민주당 후보한테는 표를 더 주고 올리고 그래서 플러스가 나온 겁니다. 국힘당 후보한테는 표를 빼앗고 내리는 겁니다. 마이너스 표가 나오는 겁니다. 전산으로 이런 처리하게 되면은 예, 이렇게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다섯 자리까지 나옵니다. 다섯 자리 숫자까지 일치하는 겁니다. 다섯 자리 숫자 5.997%.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사전 빼기 당일 득표율이 몇 프로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5.997%. 예,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하늘에서 표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힘당 후보와 얻은 표를 착하게 민주당 후보한테 넘겨준 겁니다. 네. 여러분 이 보시죠. 그러면은 이 사전 득표율을 사전 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을 해가지고 이 선거를 도둑질하는 일을 계속 해봤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에 사전 득표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냈으니까 이걸 진짜를 구해보면 어떠냐. 예, 진짜 사전 득표를 구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숫자가 0.4밖에 안 됩니다. 0.4. 국힘당은 마이너스 0.499밖에 안 됩니다. 착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진짜 차이값이 거의 0에 되는 겁니다. 조작 안 하면은. 근데 조작을 하게 되면 뭡니까? 플러스 5, 마이너스 5가 되는 겁니다. 약 10% 정도 조작을 한 거죠. 합치게 되면. 조작 안 하면 뭡니까? 똑같습니다. 거의 1% 내니까 오차범위에 속하는 것이죠.